유진아 씨는 가족을 위해서 도전했습니다. 아버님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지적장애 1급이십니다. 유진아 씨가 5살 때 어머니와 헤어지셨고 몇 년 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. 새어머니는 여동생 둘을 낳았는데 새어머니와 여동생은 모두 아버지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집안의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부모님은 그 많던 논밭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. 그리고 힘들게 일만 하셨습니다. 이순아 씨는 가족들을 이 고통에서 구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.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는 꼭 돈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신문 배달, 야간 공장을 거쳐서 서울의 통키타 카페에서 쉬지 않고 노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6년 후 집도 구하고 중고 소형차를 마련해 고향의 가족들을 차에 싣고 서울로 왔습니다. 그 무렵에 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어머니는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나 순아 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,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러나 그 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늘 생각이 난다는 이순아 씨. 지금도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족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대에 섰고 오늘은 2승에 도전합니다. 네, 지난주 우승하고 어떠셨어요? 주변에서 많이들 축하해 주셨죠? 네,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요. 다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아, 뭐, 그 정도로요. 네. 네. 가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? 네, 어머니, 뭐 아버지, 또 우리 새엄마, 우리 동생들 다 너무 좋아했고요. 또 지방에 계시는, 우리 고향에 계시는 고모님들 다 우시면서 전화하시고 아버지, 또 어머니 안부도 여쭤보시고 다들 고생한다고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. 그나저나 연락 끊겼던 네. 어머니께 혹시 연락이 왔을까도 궁금해요.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직 안 왔어요. 어머니 혹시나 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. 그럼 어머니께 네. 한 말씀 드리시죠. 엄마, 보고 계시나요? 제가 미경이입니다. 이미경. 네, 혹시 생각나시면 전화 주세요. 아이고. 네. 오늘 또 2승에 도전하니까요. 혹시나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연락 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생 미양 씨가 응원을 하러 나오셨어요. 지난주에 방송 타고 나서 주변에서 칭찬 안 하던가요? 해요. 뭐라고들 하시던가요?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. 울보라고 찍혔어요. 울보라고 언니 얘기 듣고 많이 울어서 네, 오늘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. 눈물 나 어떡해. 지난주에 개똥벌레 노래 잘 들었거든요. 아니. 오늘도 노래 준비했다면서요. 네. 오늘은 어떤 노래예요? 오늘은 김영민 선생님의 노래를 직접 불러보세요. 불러봐요. 그러면. 불러봐요. 노래야? 시작. 까먹었다. 준비 열심히 했는데. 아,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. 꽁꽁 묶어라. 이 사랑이 떠날 수 없게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이 노래에 힘입어서 우리 언니의 멋진 노래 또 기대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2승에 도전하는 이순아 씨. 오늘 부를 곡은 유진아의 모란입니다.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은 걷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엄마 그 이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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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
죄송합니다.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.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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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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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마세요. 사랑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.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